네, 월간 미드와 스몰캡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승두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네, 연구원님, 이제 9월인데 또 어떤 스몰캡들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도 좀 골고루 산업별로 다양한 기업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릴 기업은 세트렉아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 세트렉아이라는 기업은 앞서서도 이제 IPO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IPO 제도와 관련돼서 좀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들이 아, 무엇이 네.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다가 이 세트렉아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일단 세트렉아이라는 회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위성체나 탑재체, 그러니까 뭐 지상체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성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들을 모두 이제 그렇죠. 종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위성 시스템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발사한 인공위성, 뭐 1호 인공위성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발사한 위성들을 뭐 만들고 개발하고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제 최대 주주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바뀌면서 이제 우주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들이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러니까 발사체까지도 이제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마련이 됐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기업을 이제 IPO 제도와 관련돼서 엮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세트렉아이의 자회사 중에 SIIS 그리고 SI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네. 회사들이 어떤 것을 하는 회사냐면 세트렉아이라는 회사가 만든 위성이 이제 우주 공간에 띄워져서 이제 그 위성들이 돌아다니면서 얻게 되는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거나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이 이제 SIIS나 SIA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위성으로부터 얻는 데이터들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좀 알게 되신, 보다 좀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우주의 영역은 미지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뭐 요즘에는 언론을 통해서 뭐 러시아 전차들이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일렬로 쭉 행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위성으로 관찰한 거라든지, 또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곡물들을 다른 배를 통해서 이제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회자되면서 네. 이 위성 데이터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 들이 많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근데 이 SIIS나 SIA라는 회사가 당연히 이제 우주와 관련된 그런 첨단 기술을 영위하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작년에 발표된 아니 지난달에 발표됐던 그 기술 특례 상장 제도 개선 그 방안을 좀 살펴보면 뭐 우주라든지 위성이라든지 또는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이제 첨단 기술 또는 이제 국가 안보 기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네. 이 기술성 특례 평가를 할때 기존에는 이제 복수 기관을 통해서 기술성 평가를 받았어야 된다면 이제는 단수 평가가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모 회사가 자회사를 이제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지분 비율 자체를 좀 완화해 줬습니다. 네. 기존에는 30% 미만으로 이제 지분율을 완화시켜야 되다 보니까 지분을 정리하는 것도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 30% 미만까지 지분율을 정리하지 않더라도 그 기업들을 이제 상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 방안들이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뭐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더그 제도가 이제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논의가 조금 더 돼서 공식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되고 시행이 됐다라는 점에서 자회사들의 가치가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세트렉아이라는 이제 모 회사까지도 그 자회사들의 가치에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세트렉아이를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조금 빗대어서 뭐 살펴볼 수 있는 기업은 또 다원시스라는 기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원시스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제 철도 전동차를 만드는 회사라고 많이 맞아요. 알려져 네. 있고요. 근데 그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뭐 핵융합시설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전원 공급장치 같은 것들을 잘 만드는 전자, 전원 개통의 부품들을 잘 만드는 회사가 이제 다원시스인데 그 회사 자회사가 또 다원 메닥스라는 BNCT라고 불리는 붕소 중성자 포획 치료기, 그러니까 어렵네요. 네. 꿈의 암 치료기라고 불리는 이제 그 첨단 의료기기 사업을 하고 있는 다원 메닥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기술 특례 상장 제도가 개선이 됨으로 인해서 모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술성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어서 이 IPO 제도 개선과 관련돼서는 뭐 세트렉아이나 다원시스 같은 그런 기업들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회사
회사들의 기술력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술 특례 상장 제도가 개선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수혜감을 받을 수 있는 종목 두 가지 세트랙 아이랑 또 참고하실 만한 다원시스까지 함께 예시를 또 들어주셨습니다. 또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또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맞죠.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거와 파생돼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 중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회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회사는 일반 그 아이폰 계열의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말고 네. 안드로이드 계열의 휴대폰을 사용하셨던 그리고 예전부터 사용을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이 스마트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 프로그램 뭐 흔히 네. 뭐 한글 워드와 같은 그런 오피스 프로그램을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이름의 그런 오피스 프로그램을 접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오피스가 이제 안드로이드 계열에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통적인 한글과 같은 그런 오피스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외국에서 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의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들이 또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폴라리스 오피스는 서로 이제 호환을 좀 늘려주는 어떤 네. 그런 작업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언급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이름이 많이 안 알려져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뭐 한 1억 3천 명에 가까운 사용자들이 네. 폴라리스 오피스에 가입을 한 그런 아주 글로벌한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그 오피스 프로그램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요즘에 그 생산형 인공지능과 결합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네.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OpenAI라는 회사에다 투자를 하면서 우리 많이 알고 계시는 그 ChatGPT를 어떻게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탑재할까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네. 이 폴라리스 오피스도 국내 이제 네이버의 그 클로버 하이퍼X와 같이 네. 이제 그 협업을 해서 인공지능이 결합된 오피스 프로그램을 이제 출시를 이미 어제 발표가 됐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뭔가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좀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좀 그렇게 기대가 돼서 이런 다양한 신사업 쪽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외 제품들이 좀 호환성을 또 갖고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 AI까지 접목이 되면서 성장성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도 들어보죠. 세 번째 기업은 이제 신성 ENG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네. 신성 ENG라는 기업은 이제 클린룸을 다루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린룸이라고 하면 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먼지들이나 이런 파티클들이 발생하면 안 되는 공정,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라든지 그렇죠. 네. 또는 이제 2차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공정들의 그런 발생하는 먼지들을 제거해서 좀 깨끗한 그런 상태를 조성해주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클린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신성 ENG는 이제 반도체 클린룸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전지 드라이룸이라고 불리는 그 공정 라인에도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런 제품 공정 라인뿐만 아니라 각각의 어떤 기계 설비들 그 장비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들이나 파티클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부품들까지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특히 국내에서는 이제 반도체 그 업황이 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새로운 이제 라인 증설 같은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공격적으로 국내외에서 이제 라인 증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데에 들어가는 클린룸의 수요가 많이 좀 증가하면서 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실적들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신성 ENG가 지금 잘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태양광 모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이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그런 패널 구축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건물의 외장에 어떤 그런 외관의 외장재만 이제 구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겉으로 보기에는 외장재처럼 보이지만 그게 알고 보면 이제 태양광 발전 패널이 붙어 있는 디자인적인 요소들까지 가미된 그런 태양광 패널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환경적인 문제들은 계속해서 대두될 수밖에 없고 어떤 건물이든 이제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전 세계적으로는 뭐 RE100이라는 탄소 중립 뭐 그런 그 운동이라든지 네. 국내에서는 뭐 CF100이라는 타이틀을 이제 내세우면서 많은 대기업들을 비롯한 이제 중소기업들까지도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 신성 ENG가 영위하고 있는 태양광 모듈 사업 그리고 이제 그 건물 외장재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건물 외장에 밖에 이제 붙일 수 있는 그런 태양광 패널까지도 네. 수요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친환경 관련주로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성 ENG 그러면 태양광 쪽을 또 핵심 사업으로 갖고 있고 그 외에도 클린룸이나 드라이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간 비중은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클린룸이나 드라이룸 쪽에 그 매출 비중이 더 좀 큰 상황이고요. 네. 뭐 태양광이라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성장성을 더해줄 수 있는 요인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회사의 기업 가치를 조금 더 이제 성장시켜주는 요인들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세 가지 종목 세트를 가입 폴라리스 오피스 신성 ENG까지 들어봤습니다. 또 그리고 코멘트 해주실만한 업황이 어찌가 뭐, 있다고요?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뭐 방산 업체들도 좀 골고루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방산 업체들이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조정 받았고 오늘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방산업체들에 대한 코멘트만 좀 간단하게 드리면요. 방산업체들이 지금 신규 수주를 받고 있는 그런 뭐 폴란드향 수출 물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회사 실적들을 계속 우상향해서 견인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담감 또는 이제 분기마다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여부보다는 연간 실적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인지에 대한 흐름만 그냥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 지금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다 폴란드에서 지금 국제 방산 전시회에 참여를 맞아요. 하고 있는데 네. 뭐 유럽 나토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방산 방위 물자들에 관심을 갖는 그런 기업 그 국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신규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방산주들은 이제 좀 조정 받았을 때 조금 네. 조금씩 비중을 늘리는 전략들을 추구해 가신다면 지금 현재 받은 수주 물량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앞으로 실적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또 다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산 업체들도 같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간 좀 조정을 거치고 최근에 조금씩 좀 살아나려는 그런 분위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참고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2부 쉬운 스몰캡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저희 세 가지 기업 세트레가이와 폴라리스 오피스 신성 ENG에 대해서 의견 들어봤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방산업체들에 대한 코멘트까지 드렸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증권의 나승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